오케이. 자, 오늘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주제별로 한번 외워봤었죠? 창세기 한번 훑어봅시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창조 얘기가 있고, 창세기 3장에는 범죄 얘기가 있고,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두 제사가 있고요. 창세기 5장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노아로부터 아예 저 아담에서 노아까지 계보가 내려 오도다. 계보가 내려 오도다. 예. 6장에는 뭐가 있어요? 육신의 타락. 예? 타락이죠. 육신의 타락. 7장에 뭐가 있어? 비가 내리칠 때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 8장에는 방주에서 나온다. 그래서 7장, 8장에는 이게 홍수에 대한 얘기예요. 아니, 팔을 내밀어서 문을 열고 나오는 거지. 아니, 그것까지는 안 동어를 여기 다 외울 수 있어. 왜냐면 7장에 들어가니까 바로 거기서 8장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할수 있어요. 자, 9장에는 뭐가 나와요? 구름 이후에 뭐가 났어요? 무지개. 그 다음에 10장은 뭐야? 노아 후손들이 번창해서 이제 10장을 세우게 돼 있어. 10장이 뭔줄 알죠? 작업반장. 10장. 번창. 노아 후손들. 11장에는? 바벨탑. 맞아서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탑을 이렇게 세웠어요. 자, 바벨탑. 12장은 뭐가 있어요? 12장은 노아가 집을 아니 저기야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 가지고 그 친척들하고 뭐가 붙었어? 12가 붙었다고 그랬지? 12. 예.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13장은 뭐예요? 삼촌과 여기 삼자 여기 언제든 여기에는 힌트가 여기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삼촌과 헤어지게 됐어. 삼촌이 누구요? 아브라함이 롯의 삼촌이에요. 삼촌과 헤어지게 됐어요. 롯과 헤어지. 14장에는 뭐가 있어요? 저기 롯이 죽을 뻔했는데. 그렇지. 사라 죽을 사라고 그랬지. 누가 죽게 돼 있어요? 롯이 소돔 전쟁에 잡혀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누가 구해줬어요? 네, 롯을 구출해줬어요. 여기서 아브라함 구출해줬고 그 다음에 구출해 오면서 누구를 만났어요? 멜기 세덱인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멜기 사자니까 멜기 사덱이라고 한단 말이야. 멜기 사덱이야. 14.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 15는 뭐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리 오너라 언약을 맺자. 오너라 언약. 16장에는 6장. 저 언제나 여기에는 지금 힌트가 숨어 있다고 그랬죠? 16장. 아브라함에는 믿음의 자손과 육신의 자손이 있는데 여기서는 육신의 자손, 예, 누구? 이스마엘.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17장. 7이라고 하는 럭키 세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그 다음에 할례 언약. 자, 계명. 18장. 자, 18장과 19장. 자, 이 19장은 잘 보세요. 19장을 먼저 해야 돼. 19장에는 19분 이야기가 있어. 아버지와 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지. 18장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얘기했죠. 있어요. 소돔 고모라. 20장에는 그랄왕. 예, 이게 그 이 자가 이게 그 자야 이게 이 그랄왕 이렇게 왜 돼? 그랄. 억지. 왜 맞아 이게 뭐냐면 이게 억지야. 예, 억지야. 이게 지금 기억법이에요 이게. 이 말속에 먼저 우리 이 순서에는 여기에 힌트를 숨겨두는 거예요. 누가 숨겨? 내가 숨겨두는 거예요. 억지로 숨겨두는 거 이게. 예. 이게 여기 20이 처음 나왔죠. 이자 처음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그 자가 나온 거예요. 그랄왕. 그랄 왕 아비멜렉과 사라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어요. 그랄 왕. 그 다음에 21장은 뭐 21장 잘 보세요. 21장은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중에 이삭이 태어나서. 그렇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두 명인데 그 사이에서 한 명이 태어났어요. 21장. 이게 그 이삭이 태어난 때. 아브라함과 사라 두 명인데 그 사이에서 한 명이 태어나서 가족이 세 명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일 드는 거예요. 사 이삭. 22장은 아브라함의 시험. 예. 아브라함 시험. 여기 이게 사람이라고 그랬지? 무릎 꿇은 사람이기에 제사드린 두 사람 이게 시험. 그 다음에 23장은 잘 보세요. 요 앞에다 일자 붙이고 여따 붙이면 4, 1, 2, 3, 4 이게 4. 사라의 죽음. 자 보세요. 힌트를 누가 숨겨놔요? 내가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기억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있어. 맞아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기억해서 기억 창고 속에 들어있는데 끄집어내질 못하는 거야. 끄집어내질 못하니까 거기다 끄집어낼 수 있도록 실마리, 힌트를 내가 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23은 주어지잖아, 이거는. 22 다음에 23은 주어지는데 여기다 힌트를 숨겨놓는 거예요. 사라가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사라는 23은 그 앞에 1, 2, 3, 4, 4. 사라의 죽음과 매장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장은 뭐죠? 24. 24는 뭐예요? 2, 4, 여기다가 기억만 붙이면 이삭이 되지? 그리고 여기다가 기억으로 시작하는 말, 결혼. 이삭 결혼, 24. 이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억지로 하는 그 과정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실마리를 숨겨두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는 과정에 그 억지로 하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억지로 이게 생각이 나. 억지로 하려니까 머리를 써야 되거든. 이 머리를 써야 이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머리 써요. 네? 이 기억 그냥 그 자체 기억력도 머리를 집중해야 되는 거고 그게 머리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실마리를 숨겨놓은 것도 머리를 쓸 때 그것이 하나의 그 과정에 그것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삭. 그다음에 이삭이 결혼했으니까 25장에는 거기 이제 야곱과 에서가 있고 26장에는 2다 6은 뭐야? 8. 8이죠. 8. 팔 것이 많아. 이삭이 부자가 됐어. 예? 이삭의 부와 창대함. 26장. 이삭의 부. 그 다음에 27장 뭐라고 그랬죠? 사기쳤어. 야곱이 에서를 속였어. 그렇지. 에서가 한 말이 이거야. 이 자식이 나를 친해. 칠. 이 자식이 나를 친해. 그래서 이게 야곱이 에서를 사기친 거야. 이 자식이 나한테 사기치네. 예. 예. 이게 그 장자권을 사기쳤어. 장자권. 28장은 이삭이 야곱이 가다가 잠을 자는데 팔베개를 하려고 하니까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뭘 베개 했어요? 돌베개. 이게 어디야? 베델. 베델. 이걸 이제 권태민 선생이 알아낸 거. 28, 29는 야곱이 두 명의 아내를 구했어요. 29. 28장인데 야곱의 사닥다리가 28장이야. 야곱의 사닥다리 팔베개 두 배대. 그 아 거기다 해놓으면 다 알게 돼. 거기 돌베개 하면 거기서 사닥다리는 있고 거기서 다 나와. 다 나오게 돼 있어. 다 연결돼 있어. 23. 그다음에 30은 뭐야? 30할머니 뭐 때문에 그 야곱의 자식들. 여기까지만 왜 썼어요? 상당히 지금 지난 주에 다 외웠는데 준수하게 지금 머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이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탁월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저장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끄집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약간의 실마리만 주면 된다는 거야. 그 지금 우리 지난번에 30장까지 외웠어요. 저기, 안신학교 교사가 없어가지고, 안신학교 시간을 진행을 못해가지고, 이거 다 외웠어. 자, 예?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거의 다 됐고, 우리 저기는 우리 저기 지금 반생들은 30장밖에 못 내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모세오기 하루에 모세오기 여기 세미나를 할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자, 31장 뭐 아니었으니 잘 모르겠지. 예? 31장에는 이제 이 야곱이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저 삼촌으로 도망가는 얘기. 야곱의 도망. 미스바냐.
아이, 그 지금 미는 시간 여기서 지금 이제 하지 마 이제. 시간 없어. 이거 하다 보면 또 오늘 시간 다 돼. 자, 32장에는 이게 야복강 그 저기 그 저기 그 야곱의 환란이에요. 이게 이제 32 야복강의 씨름이에요. 씨름. 33 에서와 야곱이 만남. 34 디나의 그 디나 사건. 35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남. 그다음에 36 여기서 에서의 자손들 나오고. 37 이건 이제 요셉이 팔려감. 38 유다와 다말 사건이에요. 39 그 요셉이 그 저 보디발의 아내한테 유혹당하죠. 그 사건이에요. 이게 요셉이 시험을 이김. 40 두 관원장 얘기. 41 바로의 두 꿈. 42 형제들이 요셉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 두 번째 찾아오는 거. 44 베냐민의 그 짐에다가 은장 집어넣는 거. 45 드디어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 46 야곱 식구들이 애굽으로 들어감. 47 고센 땅을 차지함. 48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안수함. 49 야곱이 다른 아들들에게 안수함. 50 야곱의 죽음, 또 요셉의 죽음이 50장에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이 창세기 장별 주제를 다 외우는데 굉장히 많이 외웠어요. 지금 성경의 한 3분의 2는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장을 다 외우지 못하지만 장의 주제는 다 외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그래서 가만히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고 그 장 주제를 쭉 이어나가면 성경 하나를 거의 빠른 시간에 통독하다시피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쭉 창세기 출애굽기 쭉쭉 그냥 거의 그 1초도 안 걸리고 쭉 이렇게 장별이 막 넘어간단 말이에요. 쭉 이렇게. 그 다음에 민수기 막 이렇게 모세우경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쭉쭉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걸 꼭 내가 권하고 싶어요. 장을 다 외울 수 있지만 장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장별 주제를 다 외우면 장별 주제를 다 외우면 굉장히 유익해요. 예를 들자면 빨리 찾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빨리 찾아갈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구리뱀 사건이 어디에 있을까? 아니 민수기 21장에 있어요. 구리뱀. 지금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다. 그 다음에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도피성에 관한 얘기는 레위기 21장에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 35장에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 19장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20장에 있어요. 지금 성경의 주제를 지금 다 외우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것이 다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떤 그 이제 토론을 해야 되거나 하면 장은 외우기 때문에 거기다 절만 갖다 붙이면 돼요. 절만 위해서 하면 돼요.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지가 다 저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하는데 조금 기억법을 좀 활용했어요. 기억법을 활용하면 엄청나게 많은 걸 이렇게 외울 수가 있어요. 모세 오경에 장별 주제를 다 외우는 사람은 삼육대학에서도 아마 1000명 중에 한 명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저기 신학생 둘이나 있는데 다 외우면 정말 좋겠죠. 장별 주제만 다 외워도. 예. 근데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내가 이제 시간이 되면 조금씩 이렇게 다 이게 하게 하려고 그래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뭐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복음서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 작업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아주 짧게 다 할 수 있어요.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 합해서 1189장밖에 안 돼요. 1189장. 네. 그래서 이 장들의 주제를 잘 알면 성경을 정말 이렇게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창세기 이걸 쭉 보면 알면 이 내용들을 아는 내용이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쭉 이렇게 잡혀요. 쭉 잡혀요.
자,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죠? 창세기의 주제는 뭐냐? 창세기 전체는. 창세기 처음에 창조 얘기가 뭐예요? 창조 얘기가 창조는 말씀하심에 그 말씀이 물건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심에 그 말씀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사건을 창조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이것은 이 창세기 1장 2장의 주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이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1장에 그대로 오버랩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됐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태초에 결혼식이 있었죠.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봉사에 맨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가나의 혼인식 그 이적이 있었죠.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얘기가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그 독생자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얘기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에는 끝부분엔 요셉이 팔립니다. 요한복음의 끝부분엔 예수님이 똑같이 팔려요.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요한복음 말고 요한의 기별 중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창세기 1, 2, 3, 4 이 처음 부분과 요한복음의 끝부분의 매 장이 같은 맥을 가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주제는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고 창세기는 지금 1장부터 우리가 50장까지 이것을 봤는데 4대 사건이 있어요. 창조 사건. 2. 그 다음에 타락 사건. 3번 멸망 심판이에요. 7장 8장 멸망 사건. 그 다음에 분산 바벨탑 사건. 그래서 창조 타락 멸망 분산의 4대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에게서 4대 족장. 4대 사건, 4대 족장 되어 있는 게 이 창세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는데 여자의 후손이 다른 말로 하면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심에 이 기별을 이어가는 이 남은 무리, 남은 무리의 흐름을 맥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야. 이 말씀의 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어디서 시작된 전쟁이에요?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이죠. 사단이 예수님의 보좌를 노리고 예수님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다. 그것이 율법이 뭔데? 예수님의 통치 수단인데 그 통치 수단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리고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강요하시는 예수님은 독재자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왕권을 도전한 그 전쟁이 바로 하늘 전쟁인데 그때 주장이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창조를 통해서 아담을 창조하는 것을 통해서 천사보다 못하게 흙으로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천사들의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하셨다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에게 넘어간 이 주권을 다시 찾아오고 이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을 마무리하게 해서 결국 마지막 카드로 말씀하신 그분이 즉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집행하시는 분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난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입증하기를 원했어요? 말씀에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순종할 수 있다. 그를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것을 입증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된 그 흠없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율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값을 치르고 공짜가 아니라 우리는 돈을 내지 않아서 공짜지만 그것을 누가 대신 냈어요? 예수님께서 그 값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삶을 통해서 값을 치르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체적으로 전체 그림으로 볼 때는 공짜가 아니에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얻은 거예요. 우리가 공짜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공짜야 공짜 이게 너무나 공짜만 좋아하게 되면요 이 진짜 거기에 맞는 감사가 안 나와. 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그 가치를 몰랐을 뿐이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심의 이 속에는 정말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원리와 그 다음에 하늘에서 시작된 이 전쟁, 그 전쟁의 요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육신 되심, 그것은 말씀이 행동화 되는 거예요. 말씀 부분과 행동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말씀과 행동의 일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자, 출애굽기, 이 창세기를 총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50장 되어 있는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됐어요. 40장.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받는 거예요. 1장 고난받는. 2장은 모세가 태어남. 3장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광야. 4장은 드디어 모세가 광야에서 다시 그 미디안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5장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6장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을 그 언약의 입각에서 불러주신다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신 얘기가 있어요. 자 7장 드디어 첫 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죠? 피재앙. 8장은 두 번째 2, 3, 4. 자, 개구리 2, 8이 이렇게 8장에 재앙이 있고 9장은 악질, 독창, 우박 이것이 있습니다. 10장에 뭐가 있을까요? 10장에는 메뚜기 그 다음에 메뚜기 흑암 재앙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고 재앙 11장에 바로 장자를 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죠. 장자를 치는 사건. 12장에 유월절 재정이 됐어요. 13절 초태생을 구별하라. 초태생 구별. 그 다음에 14장 드디어 홍해를 건넘. 자, 잘 보세요. 이제 15장 우리 잘 알죠? 이건 모세 노래예요. 모세 노래. 출애굽기 15장에 모세 노래가 있다면 계시록 15장에 똑같습니다. 계시록 15장에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장수가.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뭐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유명한 사건 만나. 출애굽기 17장 반석을 침. 출애굽을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거예요. 반석을 침. 그 다음에 여기에 아말렉을 격퇴하는 얘기도 17장에 있어요. 반석. 출애굽기 18장 모세의 장인이 누구죠? 이드로가 방문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20장 이게 율법을 받은 십계명 받은 거예요. 21장 보세요. 종과 개인의 권리에 관한 거. 22장 재산과 생명에 관한 거 율법이에요. 23장은 복지 정의 그리고 세 가지 명절.
24장 모세가 돌비를 받으러 갑니다. 돌비 받으러. 자, 25장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 자, 26장 성막에 덮개 널판 이걸 제작하는 방법. 27장 이제 그 번제단과 이제 성막의 뜰. 28장 제사장의 옷. 29장 제사장의 안수식. 30장 분향단과 네, 속전 그리고 물두멍 관유향 이렇게 나와서 30장. 그 다음에 31장 자 출애굽 31장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어요. 성소에서의 일꾼들에 관한 얘기 있고 안식일이 영원한 표징이라는 얘기가 31장에 있어요. 이 31장에 31장 3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금송아지 예, 금송아지 이 사건이 있어요. 33장 모세의 중재 34장 다시 돌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35장에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왔는데 너무나 풍족하게 가져왔어요. 36장 널판을 제작합니다. 37장 법궤 분향단 그 다음에 성소 안에 그 기구들을 했어요. 38장 예, 38장은 뜰의 기구들 뜰의 기구들 39장 거룩한 옷과 성소의 예물의 총합계 40장 성소 완성과 헌당이 봉헌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잘 볼 것은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1장에서 18장까지 1장에서 19장까지 1장에서 19장까지는 뭐가 있냐면 행위 믿음 행위가 있어요. 예굽을 떠나서 그들의 그 출애굽하는 행위가 있어요. 20장부터는 뭐가 있냐면 율법이 있어요. 율법. 말씀이 있어요.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다고 하는 이 주제 속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 있고 하나는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두 가지 부분이 돼 있어요. 19장까지 행위가 있고 20장부터는 율례 또는 그 법에 관한 의식법도 들었고 거기에 이런 십계명이나 여러 가지 사유적 법, 그다음에 뭐 시민법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 있어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예, 출애굽기에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까지 우리 지난번까지 우리가 했던 복습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레위기. 자, 레위기 몇 장이 되어 있을까요? 신약이 몇 권이 되어 있죠? 신약이 27권 되어 있어요. 레위기도 27장 되어 있어요. 레위기 20장 되어 있어요. 이 신약의 내용과 레위기는 신약이 다 압축된 것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그것은 다 하기 어렵다. 이 차 한번 봅시다. 레위기 한번 훑어봅시다. 자, 레위기. 오늘은 이제 레위기를 볼 건데요. 자,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은 번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2장은 소제에 관한 얘기예요.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죄제. 5장은 속건제. 6장은 제사에 대하여 지켜야 될 조항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장은 제사장의 분기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8장은 8, 9, 10은 제사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8, 9, 10. 8장은 제사장의 처음 안수식. 9장은 그 아론의 처음 제사. 10장은 나답과 아비우. 누구의 아들이죠? 아론의 아들들의 범죄. 그게 뭐예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둘이 죽습니다. 그래서 8, 9, 10 여기는 제사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죠. 11절. 레위기 11절이 11장에 뭐가 있어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 우리가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된다는 그 구별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레위기 12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레위기 12장에는 출산으로 인해서
이제 부정하게 되는 것을 이제 전개를 하는 그 얘기가 있어요. 13장과 14장에는 문둥병자에 관한 얘기 있습니다. 문둥병자 진단한 뭐 문둥병자 전결하게 되는 예식. 그다음에 15장에는 이 남녀의 유출병에 관한 것이 있고. 자, 16장 잘 알죠. 16장 레위 16장에 뭐가 있을까요? 예, 대속죄 16장. 그다음에 17장에는 레위 17장에 뭐가 있을까요? 17장에는 제사 드리는 장소가 있고 그다음에 피를 먹지 말라. 현재 17장에 있어요. 자, 이거 그래서 이거 16장과 17장을 한 덩어리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대속주의를 절차 이 16장과 17장을 기준으로 해서 1장에서 6장까지가 제사에 관한 거, 1장 7장까지가 제사에 관한 거, 8장에서 10장까지 제사장의 성결. 그 다음에 11장에서 15장이 백성의 성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보세요. 제사장, 백성.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6, 17 다음에 18, 19, 20. 자, 18은 뭐냐면, 불결한 욕정과 성관계나 이런 것들을 금지하게 돼 있어요. 자. 19장은 거룩한 백성의 도덕적 규례. 20장은 거룩하지 못한 범죄자에 대한 사형법. 이건 백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1장, 22장은 제사장에 관한 거예요. 21장은 제사장이 자격, 22장은 성물을 먹는 법, 제사장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쪽이 여기가 백성에 관한 이야기죠. 여기도 백성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여기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짝을 균형을 딱 이루고 있어요. 아까 출애굽기가 19장까지 행위에 관한 것이 있고 20장부터 말씀에 관한 얘기 있는 것처럼 16장과 17장을 기준으로 해서 저쪽에는 제사, 제사장, 백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백성, 제사장 그리고 이제 23절, 24절, 25절 23절에는 안식일과 7대 명절, 24장에는 분향단, 진설병, 그 다음에 여호와의 회방죄, 25장에는 안식년, 희년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는 절기에 관한. 그 다음에 26, 27장은 26장에는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가 있고 27장에는 서원과 11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잘 보세요. 제가 오늘 하는 얘기 이거예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라고 하는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대쟁투의 주제가 출애굽기에 가보면 한쪽은 행위에 관한 것, 한쪽은 말씀에 관한 건데 이 둘이 다 일치합니다. 자, 보세요. 행위가 뭐예요? 출애굽하는 거죠. 애굽에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노예가 자유인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원의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 자, 그럼 제사. 이제 법에 관한 거. 자, 십계명은 뭐예요? 십계명은 뭐냐면 바로를 왕으로 섬기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구원의 자손에 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사법, 성소의 구절과 제사법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 제사. 제사는 뭐예요? 야,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아서 값을 치르고 그 양이 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 속에는 인간이 구원받는 원리가 들어있어요. 출애굽의 행위 가운데는 거기에도 인간이 구원받는 원리가 들어있어서 이 행위와 이 말씀 속에 있는 원리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를 보면 27장 되어 있는데 16, 17장을 기준으로
그 앞쪽에 제사, 그 다음에 제사장, 백성 이렇게 돼 있다면 이쪽은 거꾸로 백성, 제사장,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것이 다섯 장인데 다섯. 거기 안식일 지키는 것, 절기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이 다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예, 지금 이걸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백성과 여기 백성이 짝이 되죠. 여기 제사장과 제사장이 짝이 되죠. 그러면 앞에 있는 제사 이 제사와 짝이 되는 건 뭘까요? 이쪽에 있는 절기와 그 다음에 십일조 문제, 안식일 문제 이런 것들이 짝이 되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제사가 예, 우리 예배죠. 예배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삶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절기의 시작이 되어서 하나의 절기, 하늘 향해 가서 여행을 절기라는 건 뭐예요?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늘 가는 여행 과정을 말합니다. 하늘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들이 겪어야 되는 하나의 절차와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사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절기의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하늘 가는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즉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의 여행이 시작되는 것을 말한다 이거. 잘 보세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유월절 재앙을 기점으로 나왔죠. 유월절이 뭡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다 바르고 그 피값으로 피대가로 죽어야 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오는 거죠. 그게 유월절이죠. 유월절 사건은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로 구원받았는데 바로 가나안에 가요 안 가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광야라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광야의 과정을 그 하나의 절기로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광야 가나안에 가기까지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 절기의 절기 일곱 개의 절기죠.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요제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주일, 그리고 초막절. 이 과정은 십자가를 시점으로 해서 구원의 여행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십자가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 레위기의 사상, 제사, 예배로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그 다음에 생활예배, 삶의 예배로, 삶의 과정으로 다 그것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자, 제사가 지금 여기서 레위기에서 말한 제사가 다섯 개죠? 자, 보세요. 16장, 17장이라고 하는 이 대속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백성을 성결케 하는 것. 여기에 제사장을 성결케 하는 것. 여기에 제사. 그렇죠? 자, 16장, 17장을 해서 여기에 백성에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 부분이 제사와 짝을 이룬 부분이에요. 앞부분. 여기서는 안식일 문제, 절기 문제, 그 다음에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 십일조 문제, 서원 문제. 즉 이것은 뭘 말하냐면 여기에서 보면 이쪽 제사장과 저쪽 제사장이 짝이 되고 백성과 백성이 짝이 되고 제사의 짝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쪽 부분은 제사는 예배를 말하는 거고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그 삶이 거기에 상응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레위기의 구조는 우리에게 말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죄를 짓더라도 이미 다 구원받았다 하는 얘기는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구원받아서 죄를 깨끗게 했으면 그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유지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일반 개신교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그 율법을 이제 그리고 자유롭게 하고 율법은 어떻게 돼요?
폐지되었다 얘기합니다. 폐지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구원이 변동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한 번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가 한 번 다시 뭐 거기다 뭐 좀 잘못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사 다음에 절기가 이어지고 제사 다음에 뭐가 이어져요?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삶이. 레위서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정확한 규정 16장과 17장을 중심으로 백성 제사장 제사장 제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절기와 안식일과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범들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십자가로 해서 내 구원이 거기서 확정되고 그 다음에 끝났다. 그렇게 하는 얘기는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더 이상 전진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출애굽했으면 어떻게 돼요? 전진해야 되죠. 광야를 지나야 되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가다가 돌아오면 돼야 안 돼요? 돌아오면 안 됩니다. 돌아오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막 살아야 됩니까? 이제 그 깨끗함을 유지해야 됩니까? 그 깨끗함을 유지하고 이제는 어린 양이 어디린도 하든지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출애굽 과정처럼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이 변합니까? 내가 변합니까? 하나님이 변합니까? 내가 변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해.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해. 여러분 내가 변한다는 걸 인정하세요? 네. 우린 절대로 믿어야 될 하나님 있는가 하면 절대로 믿지 말아야 할 누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 내 믿음이 변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변하기 때문에 내 구원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뭐를 바라봐야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면 구원받았으면 이제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봐도 됩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걸 보고, 걸어오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걸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더니, 자기도 바다 위를 걷게 되었어요. 너무나 신기했는데, 갑자기 바닷물 물결이 출렁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봤어요?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주르륵 물속에 빠져버리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 이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면 다시 어떻게 돼요? 빠져 죽게 돼요. 예수님 만약에 구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빠져 죽는 거죠. 베드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자신을 믿으면 돼야 안 돼요. 내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자유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변할 수 없는 자유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기계에 불과한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자유뿐만 아니라 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끝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정, 그런 건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돼요. 네. 우리는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란 사람은 저절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은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누구도 그것이 제사장이든 장로든 누구든 다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의 이런 제도와 또는 이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확실하게 채우고 값을 치르고 우리의 구원을 주신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채우기 위하여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었다는 것. 그래서 절대 공짜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그 값을 요구하지 않는 것. 예수님 뭘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누가 변할까요? 이 방정맞은 우리가 변합니다. 우리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불신한 사람마다 우리는 믿을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것은. 자기를 믿을 만한 사람은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 통장, 자기 주먹, 자기 머리를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은 넘어져요. 그러나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라볼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기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너무나 변하기 쉬운 정말로 믿을 것이 하나도 없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바라볼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믿을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변하지 않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다가 마지막에 포기하면 그걸 끝이에요. 절대로 십자가에 대한 구원이 확정됐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개신교와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끝났다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것. 다만 상급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구원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값을 치르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의식하고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변치 않는 예수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늘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